저는 갈비살 아이스 먹으러 왔어요. 우르곤 졸라 나왔습니다. 와. 저는 갈비살 아이스 하시나요? 와. 저는 갈비살 아이스 하시나요? 어우, 좋아. 어우, 귀여워. 어우, 귀여워. 어우, 귀여워. 또 시작이군요. 배불렀는데. 갑자기 또 먹고 싶어졌어. 피자는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피자는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요. 네. 설탕, 소금, 그다음에 이스트. 저만의 비법으로 만든 다음에. 선생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예,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 꿀을 발라가지고요. 네네. 이렇게 접어서 드시더라고요. 아, 네네. 얘 눈치 보잖아. 돈 다 써야지, 마지막인데. 그래, 마지막인데 돈 다 써야지. 이봐, 열심히 썼으니까 먹어. 네가 먹었지. 진호 누나, 미안한데 피자 한 조각만 주실래요? 미안한데 피자 한 조각만 주실래요? 아무리 배불러도 먹고 싶은데. 진짜. 아, 명수 오빠가 알 수가 없어. 양식을 좋아해, 양식을. 아, 명수 오빠가 알 수가 없어. 양식을 좋아해, 양식을. 언니, 이거 좀 드실 오, 건순둘레 맛있어. 오, 맛있어. 아, 피자 잘하네, 피자. 오랜만에 이 표정 나와. 피자 시킨 이유 알겠네. 피자 맛있네. 궁금하죠? 피자 맛있어. 피자가 많이 짜지 않고 두부가 너무 빡빡하지가 않아서 맛있는 것 같아요. 아, 피자 맛있다. 또 뭐 나온다. 로제 파스타 나왔습니다. 로제 스파게티. 로제. 예. 담베로니 소스와 까르보나 소스를 섞은 거예요. 아. 토마토 소스하고 크림 소스가 섞어가지고 로제가 되는 겁니다. 원래 파스타는 좀 식었을 때 먹어야 더 맛있거든요. 면에 스며들어야 돼서. 면이 살아있어. 살아있어. 이 집은 면 잘하네. 면을 고기도 잘 굽고 면도 잘 삶아요. 맞죠. 아유, 우리 힙합 잘 먹지. 어떻게 이렇게 잘 먹을까, 우리 힙합이 이쁘게. 나는 후계자로 이냥 이렇게 나보다 우리가 잘 먹을 수 있는데? 언니 어제 참게 먹을 때 멋있었어요. 언니 어제 참게 먹을 때 멋있었어요. 너 나 부러워, 이름 참게녀야. 어, 참게. 참견녀가 아니고 참게녀. 잘 먹네, 이쁘게. 눈 뒤집어졌어 지금. 맞췄으면 얘가 눈이 뒤집어져. 어?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에게 아직 스테이크가 2인분이나 기다리고 있어. 그건 밥밥일 거예요. 예,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와, 참기름과 빠져올 것 같아. 소스가 약간 색깔이. 근데 복분자 특유의 그 막 되게 달거나 되게 약간 산미? 신맛이 전혀 안 나서 그게 제일 신나. 진짜 날씨가 너무 많이 했나? 아니 근데 우리 옆에 있는 야채들까지 그렇게 싹싹싹싹 쓴 야채를 진짜 많이 먹어 보면 니네 버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 아, 소스가 안 질리는 소스 맛이야. 그렇지? 분자 특유. 복분자 소스 자체가 다 먹었어. 가자. 가자. 빵. 아직 남은 남았어. 아직 남았어요. 빵이랑 갈비 라이스 피자 남았다. 세 개. 나 빠네, 나 빠네, 나 빠네, 빠네. 나는 아, 마리게리따 피자. 바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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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갈비살 라이스 해주실 거죠? 얼마 있다고? 34만 1000원. 야, 모자랄 것 같은데? 넣으면 어떡하지 또?
혹시 죄송한데 계산서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왜 그래? 넘었지? 넘었어, 넘었어. 배포 스테이크를 다섯 개 시켰는데. 어? 야, 너무 차이 나는데? 어? 왜 이게 나왔지? 얼마 남았다? 31만 4천, 500원. 31만 4천, 500원. 일단 먹어. 전 돼? 안 되죠. 안 되죠. 주먹 주게 날려, 그러면. 날려. 자, 희반님이 시키신 갈비살 라이스 나왔습니다. 숙주를 곁들여서 볶은 볶음밥이고요. 와. 아니 근데 지금 하고 왜냐면 빵에는 취소하기가 좀 그래요. 빵을 그러니까 몇만 원 모자라 지금. 아 34만 천 원 있으니까 3만 원 부족하네. 3만 원. 아 3만 원. 300리터잖아요. 네. 예. 그 있잖아요. 그냥 네. 제가 쏠게요. 어? 어? 뭐야? 3만 원 쏜다! 7개 맛있게 먹어주셨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3개 드리게 이렇게 마음이 편하니? 그러니까요. 언니 지금 더 먹어야 되니까. 나 근데 저 갈비살 라이스가 아주 맛있네. 난 이 집에서 이게 제일 맛있는데? 약간 동남아에서 먹은 볶음밥에 숙주가 너무 맛있어. 지금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눈치를 보고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만 눈을 감고 소리 안 지르고 그러면 얘가 편하게 먹을 수 있어. 그래 그래 먹지 먹지. 먹지. 그래 그래 먹지 먹지. 이거 어차피 다 희박님이 드신 거예요. 먹자, 선배님도. 먹자, 먹자. 뭐 나한테 뭐라 그래. 뭐 나한테 뭐라 그래. 먹자니까. 먹고 나온다. 빵 안에 빵에 파스타. 우와. 마리게리타 피자거든요. 마리게리타! 결국도 멍국으로 하지. 근데, 아, 근데 명동빵 피자 좋아하시는 것 같아. 치즈 진짜 많이 줬어. 오! 진짜 치즈를 많이 줬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치즈가 쫄깃쫄깃하네. 진짜 맛있다. 아, 도우가 진짜 맛있어. 도우가 진짜 맛있어요. 여기 기본에 충실해. 와, 진짜 맛있네요. 맛있는데? 응. 아, 맛있다, 이 집. 피자가 진짜 맛있다. 응. 아, 진짜. 라따라따라따. 아, 맛있다. 맛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맛있는데. 와, 맛있어. 정말 많이 먹었다. 너 진짜 잘 먹는 것 같아. 많이 주세요. 너 진짜 잘 먹는 것 같아. 많이 주세요. 빨리 맛있다. 아, 맛있다. 일단 빤에가 빵 자체가 소스를 쫙 빨아들이니까 이게 찢어지는 것도 부드럽고 약간 크림 파스타에 우유 대신 두유 넣은 것 같기도 하고. 뭘 넣은 것 같아? 두유. 넌 음식 분석가 같은 거 하면 좋겠어. 넌 음식 분석가 같은 거 하면 좋겠어. 드레싱이 뭔가 좀 여기도 복분자가 들어간 것 같은 맛인데? 그냥 마요네즈 케첩 소스 비벼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원래 파스타는 좀 식었을 때 먹어야 더 맛있거든요. 면에 스며들어야 돼서. 그게 남들보다 뛰어난 것 같아. 나머지 넣어서 많이 먹어보긴 했고. 되게 땅콩 버터 맛도 난다. 땅콩 마장 소스. 아, 마장 소스. 아니, 마장 그 버터, 버터 그, 아, 그
확실한 건 땅콩 고소해, 들어가는 거 같아. 되게 고소해. 되게 고소. 그러니까 막 콩 베이스가 있는 거 같고. 콩 베이스가 얘는 조율하는 거지, 우유가 아니라. 그럼 약간 달아. 약간 그거 물어보자, 우리 한번. 궁금해. 왜 단가 했더니 이거 꿀 숟가락으로 계속 먹으니까 꿀 숟가락으로 계속 먹으니까 부유 들어가요? 콩류가 들어가요? 아니요, 단과류는 전혀 안 들어가요. 그럼 뭐가 들어가요? 휘핑크림, 우유, 생크림, 해고. 왜 이렇게 되지? 어떻게 땅콩 맛이 나지? 약간 빈. 그게 선생님만의 비법이야. 예, 셰프의 손맛일 수도 있어요. 편하게 먹어, 힙합아. 네. 먹어, 먹어. 너는 이거를 견뎌야지만 되는 거야. 박명수를 이겨라. 눈으로 욕한다. 입은 웃고 있어. 배우들한테 욕먹을까 봐. 마무리가 너무 잘 끝난 느낌. 솔. 타바스코 소스 반을 한 병을 다 먹었다. 타바스코 소스 반을 한 병을 다 먹었다. 타바스코 소스 한 병을 다 먹었어. 즐겨봐. 2채널.